안녕하세요, 형님, 아우님들. 옛날 임진왜란 때 적군이 쳐들어와, 일본군이 외로움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불심으로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대요. 불심으로 호국불교 아니구나, 몽골족이구나. 임진왜란 아니고 몽골족이 쳐들어왔을 때 강화도에서 팔만대장경을 만들어가지고 배로 날라서 합천 해인사에 갖다 놨다.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방 출장 다닐 때 합천 해인사 가서 팔만대장경을 보러 갔는데, 안타깝게도 신내는 구경하지 못했습니다. 합천 해인사 갔다 왔어요. 제가 오늘부터는 우리 코레라 19 대역병으로 팬더믹, 제가 한번 안세진이가 또골 때리는 짓 한번 하겠습니다. 형님, 아우님들이 넓은 마당으로 들어주시고. 자, 우리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을 다볼수 없대요. 일반인들은 옛날에는 한문을 몰랐어. 팔만대장경을 읽어야만 성불되는 게 아니고 극락 가는 게 아니고, 일반인들도 팔만대장경을 안 읽어도 극락을 갈수 있대요. 바로 나무관세음보살만 하시면 된대. 관세음보살 나무자도 안 해도 돼. 우리 형님, 일반인들은 관세음보살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.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지금부터 혼자 기도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. 자,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, 콜레라로 요즘 죽으시 돌아가신 분들 막 되게 막 그냥 한대요. 그냥 화장.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, 전쟁에서, 기아에서, 외로움에서, 고독에서, 모든 주위 형님 아우님들도 잠시 안세진과 함께 남은 자세한 이야기 바로 자 들어가겠습니다.
자, 우리 형님 아우님들. 아, 이게 똥 영상이라도 옛날에 이슬을 먹는데 양이 먹으면 젖이 되고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된대요. 똑같은 이슬을 먹는데 양이 먹으면 젖이 되고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됩니다. 이 영상을 형님 아우님들이 보시는데 독이 될지 젖이 될지는 형님 아우님들이 판단하시고요. 옛날에 국가에 위기가 닥쳤을 때 몽고족이 쳐들어왔을 때 8만 대장경을 만들어서 물리쳤다 뭐 그런 속담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불경을 틀어봤습니다. 근데 우리 형님 아우님들 브루스 지르박 트로트 배울 필요 없어. 8만 대장경 읽을 필요 없대. 부처님이 관세음보살만 하면 된대. 저 관세음보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야. 관세음보살만 하면 극락 가고 천당 가고 다 이루어진대요. 8만 대장경은 중들만 보는 거야. 중들만. 형님 아우님들은 무도장에서 놀 거니까 다섯 가지 말만 하세요. 그래가지고 잘하면 나미아비타불 관세음보살 붙이잖아. 나미아비타불. 그러면 또 12개 발, 21개 발 배워서 노시면 돼요.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만 외치면 극락 가듯이 다섯 가지 발만 하시면 되고 좀 더 배워야지. 돈을 냈으니까. 뭐 그거는 극단적인 얘기죠. 어쨌거나 관세음보살만 해도 극락 갑니다. 형님 아우님들 오늘 안세진이가 이 영상 들으시면서 각자 조상님들을 뭐 축복을 하시면 기원한다든지 명복을 빌어준다든지 참되고 조용한 수행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영상 이거로 마치겠습니다. 자, 똥 영상이 될지는 그거는 각자 개인이 똥으로 받아들이면 똥이 되는 거고 아니면 아 나도 이쯤에 한번 좀 반성 좀 해야 되겠다. 우리 형 야우님들 한번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입이 있어도 말을 안 하고 살아야 되겠다. 하심 마음을 내려놔야 되겠다. 항상 남에게 칭찬 격려 응원 좋은 말만 해야 되겠다. 고집을 버리자. 뭐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. 저는 앞으로 똥 영상을 오늘부터 100일 동안 할 거예요. 약간 이 영상만 남이만 나오면 그냥 바로 그렇지만 기도하세요. 형님 아우님들 약간 기도하시면 좋은 시간 올 겁니다.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방송 끝내고 끝까지 여기까지 봐주신 형님들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. 부처님이 가피를 내리실 거야. 부처님이 복 많이 주실 겁니다. 진짜입니다. 믿습니다. 이상하네. 믿사옵니다. 형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